얘네 미치겠다. 누가 저 나름 저기 봐, 또 반신욕한데. 산책 갈 거야. 나와 산책 갈 거야.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자. 공이나 던지랴. 산책 가자고. 저 대청댐 가자. 대청댐. 저 나름 뭐해? 반신욕해? 전우선 이미 물에 들어갔어. 얼른 공 던지래 비주는. 아, 얘네 이렇게 물이 좋나봐. 그러니까 물이 좋은가봐. 어쩐 일이야 세상에. 조단이 조용해. 비주봐. 공 던지라고. 나와 임마. 나와. 자기가 지금 공 갖고 있잖아. 어? 공 던지라고. 나와. 나와 얼른. 환장하겠네. 너 이제 혼난다 아름이한테 이제. 아, 혼나게 생겼다. 혼나게 생겼다 이제. 진짜. 조단, 이리 와. 공 던져줄게. 멋있게 다이빙 한번 해봐. 공 어디 있어? 아까 하나 더 어디 있어? 비주가 던진 거? 여기다, 여기 날라갔다. 여기 공 여기. 아, 이렇게 좋을까. 전화룸 나왔어. 아우 신나. 아우 신나. 아우 신나. 아우 신나. 전화룸 또 왜 저래 갑자기 또. 반신욕, 반신욕 하러 들어가네 이제. 이거 어떡해. 아우, 나 미치겠다. 한 달에 8만원씩이요? 응? 방충망 한 번씩 가는데 얘네. 몇 번째요 이거? 뭐가? 아예 끊어졌어? 갈아야지 뭐. 다행히 가운데 박스 안 나서 꽂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가운데 빵꾸 안 났어? 빵꾸 안 났어. 보수 될 것 같은데? 빵꾸 안 났으면 보수 가능하잖아. 아로마! 아로마! 왜 또 조단이한테 그래? 왜?
어, 혼자 있으면은 입에 있는 공을 놔. 자기 던져달라고. 아이고! 아, 공 잘 던져줘야 돼. 애들 부딪히면 큰일 나. 전화를 봐봐. 조단이만 기다리잖아. 아까 지졌다 이거야. 비주 재밌어? 어제 이 수영이 얼마나 하고 싶었어 우리 비주. 응, 얼른 던져줘 조단이 없을 때. 비주 한번 가보자. 아 이뻐 비주. 야 어딨어? 바보. 가보자. 엉한테 뺏기지 마, 비주. 야, 짜. 아이고. 또 뺏겼네. 바보. 또 뺏겨서 또 뺏. 이리 와, 비주. 비주, 이리 와. 엄마 줄게. 또 뺏겼어? 왜 그럴까 쟤는 도대체. 아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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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들어가 수영해. 조단이만 따라다니지 말고 전화로. 옳지, 공 갖고 와, 비주. 야, 간다. 비주, 기다려. 아, 이뻐. 수영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 저 뒤에 엉아 오네, 황소 엉아. 엉아한테 뺏기지 마. 잘 찾았네. 전화룸! 전화룸! 아로마! 다 했어? 다행이다. 이제는 뭐 껌이지 뭐. 어. 됐다. 쟤네 봐. 와서 공이나 던지랴. 아 몰라 얘네. 아 나 지금 막 조단이한테 몇 번 양 여기 막 찍힌 것 봐. 어. 전화로 비주. 어 아니 은근히 똑똑해. 혼자만 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어
비주 던져? 이게 어제 이게 어제 얼마나 하고 싶었나 몰라 우리 비주가. 비주 좀 기다려. 나 나올라. 자, 갈라지. 오, 우리 비주 봐. 아니, 은근히 똑똑해. 같이 하면 안 가더라고. 왜? 자다. 어. 나오잖아. 왜? 어. 공을 안 논다고? 아, 그래? 노새 나왔네. 어? 전화룸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전화룸. 어어어. 어어! 아, 노세랑 이제 조단이 들어가면? 진짜 똑똑하네. 얼른 던져, 조단이 오기 전에. 빨리, 빨리 던지래. 오. 그만, 여보, 그만 던져. 내가 아까 엄청 던져줬어. 어, 물에서 지들끼리 좀 놀으라고 내비둬. 아우, 전화룸, 나 전화룸 때문에 지금 목이 아파 죽겠어. 아로마! 아로마! 조단이 짖는다고. 아로마! 응, 놀아. 쉬! 조단이 오줌 많이 쌀 것 같은데? 응, 조단이 싸네. 노센 또 수영장으로 들어갔어? 저 비주 봐. 저 공 끊는데? 어. 똑똑해. 아주 잘했어. 안 잡히나 봐. 됐다. 머리가 나와? 어. 그거 들고 간대? 왜 또 자꾸 히웅히웅 거려, 조단아? 비주! 저 혼자 얼마나 잘 놀아, 쟤는. 아휴. 저거 누가 뜯었어, 생선? 누가 뜯었어? 조단이가 뜯었어? 아휴, 상해. 조단!